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제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말이 메르스 확산의 최대 고비로 전망되면서 메르스 청정 지역인 제주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며 메르스 감염에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예방 수칙을 알리는 안내판이 먼저 수험생들을 맞습니다. 응시생들은 손소독을 한 뒤에야 차례로 시험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24대 1의 높은 경쟁률에 메르스 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험장 안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확진 환자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 손소독기 하나하고 수동용 샴푸형 손소독기 4개를 준비를 해서 주말 나들이객을 기다리던 관광지에도 긴장감이 감돌기는 마찬가지. 주말이면 2천여 명이 넘는 입장객의 활기가 넘치던 곳이지만 메르스 확산에 방문객들은 크게 줄었습니다. 평상시 들어온 입장객 수가 한 60에서 7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제주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시내 곳곳이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또 많이 모여 있는데 가기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이렇게 수목원 같은 데 오면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메르스에. 그래서 운동하고 있어요. 주말인 오늘 메르스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자 제주도는 공항만에서 발열 감시를 강화하며 비상체제 검역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에서 메르스 의심 신고자가 1명 추가됐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면세점에 근무하는 30대 여성이 지난 9일부터 미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의심 신고를 했지만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내 메르스 의심 신고자는 모두 30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모니터링 대상자는 5명으로 자택 격리와 능동 감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지역 학생들의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난해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에 따르면 학교에서 식사 전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실천율은 36.1%로 전국 평균보다 3.8%포인트 낮았습니다. 또 화장실을 사용한 뒤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는 실천율도 77.5%로 전국 평균보다 1.7%포인트 낮았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낮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3차 항공방제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산림청 소속 대형 방제 헬기를 동원해 연면적 12,000헥타르에 걸쳐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수와의 서식 밀도를 줄이는 방제약품을 살포합니다. 방제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는 방목에 유의해야 하고 산나물 채취도 금지됩니다. 제주 지역 휘발유 가격이 일주일 만에 리터당 14원이나 올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8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4원이 올라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제주 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1,400원대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지만 6개월 만에 250원 올랐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나눔 1일 후원 행사가 오늘 미래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소아암 환자 가족 200여 명이 참여해 직접 만든 손수건과 스카프, 음식 등을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과 후원금은 모두 치료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 지역 어린이 140여 명이 소아암을 앓고 있습니다. 네, 잠시 방송 진행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